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미니 특공대 V레인저스 트라인오브 E입니다. 자, 이번 미니 특공대 새로운 시즌으로 시작된 이 V레인저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메인메카 3종이 바로 발매가 되었는데요. 트라이노브 V, 레오블스 V, 그리고 샤크로스 V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 세대가 하나로 합치가 되면서 이 거대한 볼트 레전드 킹 V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트라이노 V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트라이노 V의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총 3대의 메카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V티라노, 그리고 V트리케, 그리고 V스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각각 비클모드 형태에서 합체모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덩치가 큰 V티라노입니다. 오, 굉장히 크죠?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앞모습은 이런 모습. 오,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자,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외형 자체는 상당히 튼튼해 보이는 약간 트럭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 V-T-Rex는 합체 시 메인 몸통과 다리를 구성하는데 약 80% 정도는 바로 이 V-티라노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주연급은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가 많은 편이었는데 그만큼 익숙한 캐릭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V-티라노인데 이게 보통 미니 특공대에서는 볼트가 주인공이었죠. 근데 볼트의 상징색인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입니다. 아직 제가 미니 특공대 본편을 안 봐가지고 이게 볼트의 기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 V라는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부분 도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티라노사우루스의 얼굴 형태를 표현한 그런 각진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 눈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약간 형광색의 플라스틱으로 네,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훌륭한데 보시면은 앞쪽에 이런 식으로 전조등도 있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퀴 디테일이라든가 이 뒤쪽에 있는 이런 몰딩 디테일까지 아주 훌륭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부분 도색 전체적으로 원래 이 미니 특공대 시리즈가 클리어 파츠를 굉장히 잘 썼는데 클리어 파츠도 되게 큼지막하게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고 상당히 보기 좋을 정도의 이런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안쪽에 몰딩과 도색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아래쪽도 디테일이 상당하죠. 일단 이 기존에 있던 미니 특공대 왕구들 이 왕구들이 시리즈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졌는데 이전에 있었던 시즌에 비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V티라노가 나와줬고요. 자, 다음은 V트리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트리케라톱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좀 납작하죠.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트리케라톱스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V티라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몰딩이라든가 디테일이 아주 살벌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멋있습니다. 일단 이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차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데 뭐 전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져있는 약간 두꺼운 차량 기본적으로 트럭 같은 느낌의 차량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공룡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코하고 뿔 이게 부품 이렇게 잘 쓴 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하나의 부품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하나의 부품만으로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살려줬습니다. 뿔부터 해가지고 눈까지 이렇게 참고로 눈은 이런 식으로 겉면에도 이렇게 눈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안쪽은 이런 식으로 뭔가 메카닉적인 디테일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클리어 파츠가 이런 식으로 옆쪽에도 쓰였고 각각 몰딩 디테일도 안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뒤쪽에 이 부스터 이 부스터가 의외로 되게 멋있는데
사실 여기가 되게 밋밋하게 그냥 그 일반적인 클리어 파츠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딱 막아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이 조인트 파츠와 일부 이 주먹 파츠가 이렇게 보이고, 자, 나머지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참고로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다가 원래 무기를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무기는 바로 발매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자, 트리켓, V 트리켓가 나와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V 스테고입니다. V 스테고는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V 스테고 같은 경우에도 트리켓이랑 거의 흡사한 외형을 보여주는 것 같죠. 자, 색상이 좀 독특한데, 색상이 완전히 샛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색이 섞인 것 같은 약간 붉은 계열의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노란색보다는 확실히 좀 무게감은 있는 편인데, 살짝 아쉬운 게 여기 클리어 파츠. 이 클리어 파츠가 여기도 주황색이고 여기도 비슷한 계열의 색이다 보니까 조금 묻히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 조형 자체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V트리케. V트리케와 흡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 뒤쪽. 일단 V트리케는 왼팔. 이 스테고 같은 경우에는 오른팔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위쪽. 위쪽 부분은 완전히 동일한 조형으로 나와줬어요. 뒤쪽에 있는 이런 부스터도 완전히 똑같은 느낌으로 나와줬는데, 느낌이 아니죠. 완전히 똑같죠. 아, 앞쪽에 이 부분, 이 얼굴 부분만 좀 이렇게 차별점이 있는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둘 다 컨셉적인 부분에서 좀 비슷하다 보니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스테고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이 등뼈, 이 특유의 등뼈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눈도 아주 몰딩으로 잘 들어가 있고, 위쪽은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목이 없다 보니까 스테고는 약간 도마뱀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고로 입은 따로 벌려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V스테고죠. V스테고가 나와줬고, V트리케랑 흡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개의 공룡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발매가 됐고요. 자, 이렇게 각각의 멤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합체를 해야겠죠. 자, 트라이노 V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특공 대 트라이노 V 합체! 저 먼저 이 트리케와 스테고를 변신시켜줄 텐데, 변신이 아주 간단합니다. 팔 쪽은. 자, 일단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스테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양쪽에 요 갈기를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쪽 팔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V티라노. 자, V티라노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여기 앞부분, 앞부분의 발을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펼쳐주도록 합니다. 살짝 복잡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수월한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앞쪽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양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자, 펼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아주 두꺼운 발이 완성됐는데, 참고로 매뉴얼에는 없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데, 여기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뒤쪽이 막혀지면서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 보시면은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뉴얼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준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누락시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합체 시에 쓰이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합체 시에는 여기가 신발이 되기 때문에 딱히 쓰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 이 부분에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반신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반신은 그냥 이런 식으로 꺾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상반신이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양쪽의 팔, 일단은 왼팔은 트리켓, V트리켓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V스테고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돼요.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3단 합체 트라이노 V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자, 정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옆모습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무게감이 상당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되게 묵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전체적으로 프로포션도 상당하고 일단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기존에 있었던 이 미니특공대 메카들하고 확실히 디자인이 다른데 이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이너인 만큼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분이시죠. 네, 그분이 디자인을 이번에 담당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분이 디자인했던 그런 테이스트가 조금 느껴집니다. 이렇게 특유의 각진 디테일이라든가 이 몰딩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체지만 밸런스가 아주 높은 밸런스가 아주 좋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게 일단 기존에 있던 미니특공대 메카들하고 확실히 차별점이 드는 게 합체도 합체지만 지금 보시면은 얼굴의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크기 자체라든가 뭐 가격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미니특공대 메카들하고 거의 흡사하긴 해요. 근데 훨씬 더 웅장해 보이죠, 지금. 네. 얼굴이 좀 작아서 뭐랄까 전체적인 외형이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크기가 커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예요. 특히나 이 얼굴, 제 얼굴이 진짜 이번 그 미니특공대 시즌 메카 중에 뭐랄까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얼굴이거든요. 애초에 이 미니특공대 시리즈들이 메카가 최근에 되게 잘생기게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약간 미형, 네, 미형 메카의 얼굴을 이번엔 좀 더 완성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티라노 V, 그러니까 이제 트라이노 V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트라이노 V입니다. 네, 트라이노 V의 얼굴이 굉장히 바이킹스러우면서도 약간 전대물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어요. 굉장히 뭔가 다부진 그런 형태의 얼굴입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거기에 이 주변에 있는 몸통까지 아주 두껍게 들어가 주면서 밸런스적으로 좀 강력한 약간 바이킹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 보시면은 여기 입 쪽을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살짝 자 이렇게 안쪽에 나중에 이제 합체를 위해서 이제 열어주는 편이긴 한데 열어주는 편? 어쨌든 열리는 그런 기믹이 있긴 한데 여기가 숨겨진 기믹입니다. 숨겨진 기믹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본편에서도 아마 여기가 이제 캐논처럼 쓰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캐논이자 나중에 자 2단 변신 때 쓸 얼굴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합체 기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또 다른 뭐 변신 기믹이라든가 무기 기믹이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셉적인 부분에서 아주 잘 밸런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작의 가장 큰 특징을 알 수 있는 이 거대한 다리. 다리를 보시면은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입체감이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굴곡. 요게 그냥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는 굴곡 하나일 뿐인데 다리가 굉장히 입체감이 느껴지고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안쪽에 있는 도색이라든가 몰딩도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눈이 호강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플라스틱 질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지금 되게 유광 느낌이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 거기에 클리어 파츠로 발톱까지 표현을 해주니 상당히 진짜 이거 너무 뭐랄까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싼마이한 느낌보다는 고급스럽다 그런 표현이 맞겠네요. 뒤쪽은 이렇게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가려주는 부분이 하나 생김으로써 뭔가 뒤쪽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이 부분 안쪽이 이렇게 좀 휑하죠. 이 휑한 부분까지 커버를 해줘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딱히 뭔가 잘 열리는 그런 형태도 아니라서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등쪽. 이 등쪽에는 아무 디테일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좀 심심한 편이긴 한데 뭐 요거는 큰 단점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트라이노 V가 나와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설명해야 되는데 가동이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고개가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전대로보의 조금 컨셉을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전되지 않아요. 네. 최근자 전대로봇은 사실 머리가 회전되고 하는 그런 기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2번 트라이노브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회전되지 않습니다. 약간 전대물 로봇, 네, 전대로봇과 비슷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8 부분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바퀴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원래 여기만 따로 이렇게 바퀴를 멈추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 라쳇 관절이 같이 물리면서 돌아가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옆쪽으로는 따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이 지금 여기 관절이 없죠. 근데 안쪽에 나중에 합체를 위해서 자 보시면은 일단 매뉴얼상으로는 이게 정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살짝 열어주면은 이렇게 관절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완전히 더 빼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합체를 위해서 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회전은 따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대로봇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팔꿈치 관절이 살짝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 앞쪽에 스커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스커트가 올라간 상태에서 고관절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여기에 좀 걸려요. 그리고 이게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관절이 조금 네 이 무게를 못 버티더라고요. 여기를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니 특공대 완구의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나중에 뭐 합체가 얘가 이제 고관절을 쓰진 않지만 다른 제품들도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러다 손 다쳐요. 진짜 무겁긴 한데 잘 못 버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만 내려가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뒤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꺾입니다.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옆쪽으로는 자 옆쪽으로 이렇게 옆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 포징이 거의 얼굴도 안 되고 허리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올라간다 정도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릎은 이런 식으로 네 희한하게 꺾이는 형태죠. 이게 나중에 그 변신 기믹과 합체 기믹이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무릎이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발은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반적인 국산 왕구 정도보다는 조금 작은 하지만 다른 왕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인데 위쪽으로 크다기보다는 양쪽으로 큰 약간 덩치가 큰 스타일인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미니 특공대 V 레인저스 트라이노 V 리뷰였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시즌인 만큼 이 메카닉도 상당히 공을 들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이런 프로포션을 유지하면서도 3단 합체가 그리고 그레이트 합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기도 하네요. 일단 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완전히 취향 핵직격이긴 한데 여기서 진짜 가동만 조금 더 잘 들어갔으면은 진짜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